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가형 시험지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 순한 맛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기존에 찍는 영상보다 이 영상은 이제 순한 맛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험에서의 특징은 물론 전범위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미적분 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미적분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좀더 난이도 있게 미적분 기출 문제 보셔도 이제 아시겠죠? 어, 좀더 어렵게 미적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확통 같은 경우에도 좀 난이도가 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확통은 기출문제급 그 이상, 요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고걸 처음 이제 풀었을 때 나는 느낌이지. 그좀 낯설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 정도를 뚫어 줄수 있는 실력을 키워 주시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올한해 동안 이 미적은 미적이고, 또 확통은 확통대로. 이 양대 산맥을 꼭 잡아 주시면서 학습을 해 줘야 된다는 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6평 에서는 뭐 수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딱히 출자가된 거는 없죠 그 기니디 문제 고런 유형 빼고는 그 기니디 문제가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 이과 18번이고 문과 21번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고때에 이제 많이 유행하던 그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y는 x 대칭축 나오고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오늘은 이차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이렇게 다양한 함수랑 섞여서 아마 나왔었고. 또 28번에 그 세타가 0으로 가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통 영역 포함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안 보신 분들은 그 순간에 센스 있게 풀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죠. 한번안 풀어본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 6월 모의고사를 이번에 보면서 느낀 점이 지출 분석은 좀 물론이에요. 기출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한 거, 10년 만에 부활한 그 18번 이과 기준으로 18번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미적도 어렵게 대비하시고 확통도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 확통은 이제 정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처음 풀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들어요. 어려우면서도 뭐 지저분한 문제는 지저분하겠지만 지저분하지 않은 문제들은 좀 깔끔깔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격파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이 6월 모의고사가 본인의 수능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잘 봤건 잘못 봤건 남은 한 100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수능 날꼭 원하시는 성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 재수 독학 재수 생활 때 6월 모의고사때 과학 같은 거막 4등급 맞고 이랬거든요. 근데 수능 때1 0 0분위가1 0 0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못 봤으면은 못 봤으니 잘 됐다. 그리고 잘 봤으면은 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그 끈기 그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체크 똑같은 얘기 그만하고 자 이제 순한맛 이번 영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일단 지수법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8은 일단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해주고 4는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리고 겉에 이제 2분의 3 이렇게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 3, 3 약분되면서 2가 될 것이고, 얘는 2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 2의 3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지수끼리는 곱해버리면 미시 같으니까 위에 거요 지수끼리 더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2의 4승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5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자 2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유리화를 통해서 풀어준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유리화를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루트 안에 있는 9가 밖으로 나오면서 3으로 나오게 되겠죠. 3으로 이렇게 나오고, 루트, n 제곱 플러스 이제 3분의 4n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n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3으로 한번 묶어주면은 루트 n 제곱 플러스 3분의 4n에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장면에서 유리화를 해주셔도 되고 얘는 이제 n 플러스 3분의 2에 제곱으로 바꾸셔서 제곱이랑 루트 떼고 nn 죽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2번 이렇게 체크해도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어 굳이 방금 제가 풀어드린 요 풀이는 몰래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어 제가 현장강이라든지 인강에서 한 번쯤은 설명은 하는데 요 내용에서 어, 굳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유리화를 해 주셔서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첫째 항이 1이라고 나와 있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또 나와있네요. 이렇게 등비수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게 등차수열이 아니죠. 공차가 6 이렇게 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일단 넣고 좀 생각을 해볼게. 등비수열의 일단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초항에다가 R에 N-1 이렇게 곱하는 거죠. R을 N-1번 곱해야 N번째 자리가 되는 거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초항 같은 경우에는 1이잖아. 그러니까 R에 N-1이 그냥 바로 AN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좌변 보시면 a의 3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n자리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시면 는 여기 a2 같은 경우에는 r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다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리고 rr23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면 r은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3 이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여기 힌트를 줬지?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무조건 공비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항은 1이란걸 알았으니까 A의 4 같은 경우에는 1에다가 3의 세제곱을 곱한다. 그래서 27, 4번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6개의 문자를 모두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같은 것을 이제 포함한 순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A1, A2, A3, 그리고 B1, B2, b2c 요런 C. 식으로 여섯 개를 전부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개가 원래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6팩토리얼인데 요거 3끼리 돌아가는 경우도 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빗길이 돌아가는 경우도 같은 거니까, 요것도 3팩, 2팩, 요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는 러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3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갖다 나눠주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2는, 이렇게, 2. 그러면 6, 5, 30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급수, 급수가 이제 수렴하면 시그마 무한급수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의 n이 0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 이런 값은 우리가 정의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그마가 수렴하면 뭐 리미트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c수리형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외우죠 사람들이. 어 어쨌든 요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문제에서 묻는 말 보시면 위 아래를 n제곱으로만 나누어줄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식 식이 바뀌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게 n a n 이렇게 해서 제곱에다가 1분의 제가좀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여기 이제 a^n 같은 경우는 n 제곱분의 a의 n 이렇게 되고 플러스 2에다가 n 분의 a^n의 이제 뭐 제곱에다가 3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값이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리미트 값이.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얘는 당연히 이제 0으로 가겠죠. 리미트 시험에. 그러니까는 1분의 3이 되니까 1번이 이렇게 해서 정답이 최종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6번도 좀 이어서 가볼게요. 두 양수 이제 a, b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 근데 얘가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로그 a a, b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 두 점을 이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줄게요. x 좌표키를 빼주시고, 자 그럼 1이고 y 좌표키를 빼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 뭐2 콤마 플러스 로그 사이에 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이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에 0 놓고 y 다0 한번 넣어보면 얘가 왼쪽으로 싹 이사를 갈게 이사를 가보시면 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이런식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는 이렇게 되는거고 요 로그 계산 한번 해주시면 얘는 4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b의 제곱에서 그 제곱은 그냥 내려오고 밑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역수돼서 나오고 그냥 그냥 나오니까 1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로그 4에다가 a분의 b제곱이다 그 다음에 앞에 2 e 이렇게 곱해져 있죠 요 값이 로그 4의 a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제곱이 여기 올라가면 4가 되고 여기는 제곱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 이제 로그 4, 4 이렇게 떼봐요 그러면 a의 제곱분의 b 네 제곱이 a라는 걸알 수가 있고 b 네 제곱은 a의 세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한 거니까 b 대신에 a의 4분의 3 제곱 요거로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쓰셔 넣으면은 뭐가 되냐면 로그 a 의 a의 4분의 3요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4분의 3이 됩니다. 즉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까지 요렇게 푸는 거고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요런거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미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저 미시 1보다 뭐 큰지 뭐 이렇게 자 4분의 x가 있는데 절대값 이게 1보다 클때 그리고 절대값 요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안에 값이 기가 막히게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위에는 2 곱하기 4분의 x의 1제곱 4분의 x의 2n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아래는 4분의 x의 2n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면 위아래를 이제 이 친구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하나씩 떼질 거고 얘네 다0으로 수렴하겠죠. 밑에가 이제 1보다 큰미실 1보다 큰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만 이제 남게 되면서 여기 이제 올수 있는 건 2분의 x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한번 해주시. 어, 그래서 문제에서 본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라 그랬지.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x의 값이 어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값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제 6분의 1인데 그건 1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미시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다 0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 만족하는 요게 여기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게 딱 1이라면 그러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건 이런 경우도 아닌 거고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2n 제곱이죠 그러니까 항상 짝수 제곱인 거니까 무조건 1인 거네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을 위에다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항상, 음, 위에가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라면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요 범위 내에서 그 X 값을 좀 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분의 X가 절대 값 이렇게 풀리죠. 양배는 4 한번 곱하시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X 값이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3, 마이, my, 마일 0, 1, 2, 3 까지 되는 거니까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K를 만족하는 것은 2번이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 1학년 학생이 두 명이 있고, 2학년 두 명, 3학년 세 명이 있대요. 그러면 1학년 뭐 A, 1학년 B 다 다른 다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서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곱 명이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에 앉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특수 조건 자체가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되고, 2학년 학생끼리도 이웃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묶음이 몇 묶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원의 배열하는 거는 이 다섯 묶음을 원의 배열하는 거는 그냥 n 1! 뭐 4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이펙토리얼 2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이펙토리얼 이런 식으로 나타날수 있으니까 요 앞에 거는 24죠. 요 뒤에 거는 2는 4가 되니까 이제 둘이 곱해 보시면 96 요렇게 나와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다친구간 0에서 12까지 있고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때이 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미시 지금 1보다 작은 그런 로그일 때는 에 반대로 들어가지 여기 진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거고 진수 자리가 작으면은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일단 진수 조건 자체는 0보다 큰 전제하에 작으면 작을수록 얘랑 반대로 간다 최대값으로.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최대값 마이너스 4라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작은 0이 이 자리에 들어가줘야 그게 바로 최대값일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0 한번 들어가주시면 로그 1분의 1의 k가 바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최소값은 제일 큰이 12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2에다가 로그 1분의 1m 여기다 12 한번 넣어볼게요 12 플러스 k가 될 거고 이 값이 m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2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2분의 1이 여기 2분의 1로 들어가 주시면 4, 이렇게 되겠지. 즉, k의 값은 4가 됩니다. k가 4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 값을 계산해주면 16이 될 것이고,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건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돼서, m은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 계산 최종적으로 해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를 이어서 볼게요. 여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을 만족할 때,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일단은 x 값이 0이야. 제가 지금 밑줄 친게 x 값이 0이면 0이 돼 버리잖아요. 요 값이 0이 되니까 이 fx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쪼개 주시고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로 나누어 주셔서 0이 아니라면 요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의 제곱분의 우변 같은 경우에는 a 4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되고 여기는 f 0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극한 값이지. 그니까 얘를 갖다가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가져와. 그 다음에 이 값이 함수값 f 0과 같다. 이게 바로 연속의 정의죠. 극한 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함수, 함수값이랑 같다.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 왼쪽 거 계산해주면 분모는 0이죠. 그러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x에다 0한번 넣어주시면 요 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는 a-4가 0돼야 되니까 a의 값이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요거 4로 한번 묶어줄게요 1마이너코사인 뭐 2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되고 밑에 1 같은 경우에는 2의 2 x 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냥 뭐 근사 때려도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근사 같은 거안 하고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위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곱해줘 2분의 파이 x 요런 식으로 그래버리면 요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x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4 곱하기 이4 그대로 오시고 여기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에 2의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요 그냥 극한 그 보내시면 이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리미트 앞에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는 사인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2분의 파이 x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x 요렇게. 리미트 이제 x가 0으로 갈때 정의 자체가 요 요게 같은 게 밑에 있어야 되지. 2분의 파이 x. 얘도 2분의 파이 x 이렇게. 그래 버리면 여기다 뭘 곱해 주냐? 4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을 곱해 주면 되겠지.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럼 얘는 다 1로 가죠. 1로 가고 요 앞에 거는 이제 4가 이렇게 남아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2의 2x-1의 제곱이니까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2x랑 2x 이렇게 나누셔. 그 다음에 4x의 제곱을 해주시고, 뒤에는 이 e 가만히, 해요. 얘 그냥 그대로 오는 거고. 그럼 이제 얘는 정의에 따라서 1, 얘도 1,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4, 4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고, 계산을 좀 해줄게요. 여기 x제곱, x제곱을 나눠주시면 8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f의 0의 값이 8분의 파이 제곱인 거니까 요게 8분의 파이의 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이 a값이 4였죠 아까 4 약분해 주시면 2분의 파이 제곱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를 한번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제 함수 gx를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 fa값을 주어줬을 때 g프라임 0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쨌든 f 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fx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fx는 gx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미분 한번 해주시면 f 프라임 x는 자 g 프라임 x에다가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으시고 뒤에 거 미분 한번 해줄게요. 이 e 내려오고 e 의 x 플러스 1에다가 속 미분 2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양변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0의 값들이 주어졌으니까 0 넣으면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에다가 얘는 4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g 0에다가 이 이렇게 써주고 0 넣으면 또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얘죠. 자 그럼 원, 원래 식에다가도 0을 한번 넣어볼게. 요 여기 g0이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g0을 한번 구해보시면 어, 4분의 f의 0이 될 거고 즉 4g0 같은 경우는 그냥 f의 0이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f0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f프라임에서 f0을 빼고 있지.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세요. f 프라임 0 f의 0이 4g 프라임 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값이 2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0은 2분의 1, 3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이 2부터 11일 때 10개밖에 안 되죠? 그냥 이거 셀 생각 하셔야 됩니다. 요거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이거의 이제 n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걸 n번 곱해가지고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이제 묶어주시면 어, n-3에 n-6이다.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n-3, n-6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버리면, 자,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그냥 10개 세 줄게요. 이거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3하고 6이면은 오른쪽이 0이 돼버리잖아. 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랑 얘가 4나 5가 들어가 버리면 서로 부호가 다르지. 하나가 이제 4가 들어가면 앞에 건 양수인 건데 뒤에 건 음수인 거고 5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다른데 곱하면 음수인데 앞에 또이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들어가주면 무조건 우변 값은 양수가 나온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 11이 우변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양수인 거죠. 어, 무조건 이게 얘네 둘이 곱하면 양수인 거고 앞에 음수가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니까 부호 한번 잡아주시고 맨 앞에 2가 들어가주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이제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도 아 마이너스 3개 곱하는 거니까 음수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음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x의 제곱이 음수 나온대. 그니까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음 당연히 이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x X의 네제곱이 양수라는 말은 당연히 가능한 거죠. 풀마가 존재하는 거니까 X의 5제곱이 양수인 건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일곱 제곱이 음수인 거 되고 9제곱이 음수, 11제곱이 음수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짝수승들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4, 7, 9, 11이 되는 거고 얘네를 더하면 11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20두개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31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문과도 이제 공통으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인데. 요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이런 여기까지 이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뭐 표를 그리시거나 순서쌍을 세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저는 여기서는 그냥 순서쌍으로 셀게요. 어, 나오는 눈의 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선적으로 36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36가지가 이제 될때 요거거나 이제 5월이야. 5월. 이거를 만족하거나 5월 그 다음에 요거일 확률을 구하래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왼쪽 거 한번 이런 경우 다 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다 세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한번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월을 처리를 할 거예요 또는 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a가 이제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 볼까요 a를 기준으로 그럼 a b를 순서성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a가 한번 1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예의 값은 2가 돼버리지 그럼 벌써 2야 그럼 오른쪽은 무조건 0이 돼어줘야 되니까 B는 3일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럼 A가 2인 경우에는 A가 2가 들어가주시면 2에서 이제 3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 씌우시면 이 값은 1이 된다고 그럼 이 절대값도 1이 돼줘야지 더해서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이 나오려면 B의 값은 뭐 4도 있고 이게 이제 1이 나오려면 B의 값은 2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걸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제 이 문제는 세주면, 자, 3을 한번 넣어보면, 요 앞에 절대값은 죽는 거예요. 한번 울게요 앞에 절대값은 죽게 되죠. 그럼 요 뒤에가 바로 2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어, 1이어도 되는 거고, 3 5이여도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가 4라면, A가 4여봐. 그러면 얘는 절대값 쉬운 게 1인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1이 나와줘야 되니까, B의 값은 2거나 뭐, 사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이 5라면, 요게 이제 5라는 거지. 그 5에서 이제 3을 빼주시면 2잖아. 그럼 벌써 끝난 겁니다. 얘가 벌써 2면 얘는 0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번에 6이어 볼게요. A가 6 한번 넣어 보시면 6에 3 빼면 이미 3이지.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 b 3을 더한데, 그럼 B가 뭐가 되든 간에 절대값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2가 될수 없는 거예요.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때, A가 6일 때인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8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8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래. 그리고 A랑 B랑 원래 같은 것들을 다 말씀해 보시면, 1콤마이, 2콤마이, 2, 3콤마3, 4콤마4, 5 5 6콤마6. 6,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겹치는 거를 한번 빼줘야 된다며. 여기 2콤마2랑 4콤마4가 두 번이 겹치네. 이렇게. 또는입니까? 그래버리면 계산을 해주면 14에서 2를 빼주면 1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6으로 약분해주면 2가 되고, 2로 약분하면 3분의 1이야. 그래서 2번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14번 문제에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의 최솟값과최댓값을 한번, 알파벳하라고 할때요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원래 2차 함수는 X축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붕뜬개형이거나 접하는 개형이거나 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요런 개형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들을 따져주시는 겁니다 요 두가지 경우를 따지는 거야 그래버리면 얘는 반의 제곱 사인의 제곱 s제곱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플러스 3c제곱 플러스 5s 마이너스 5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이 코사인을 갖다가 얘랑 얘랑 하나 만나 그럼 1되는 거고 이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전개해봐. 그럼 1 플러스 2 마이너스 2s 제곱에다가 5 s 마이너스 5래.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세요. 그럼 얘는 2s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os야. 요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다.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시면 이 1에다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S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인이잖아. 사인이 2보다 작은 게 어디 있어. 항상 맥시멈 1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로 그려서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범위를 저랑 같이 찾아볼게요. 자, 사인의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주시면 사인은 원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어디 있죠?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Y는 2분의 1그려주 주시면, 사인이 1분의 1 나오는 값은 6분의 파이일네데이 값이 6분의 파이라는 거고 이 값은 2사분면각이고 6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그럼 이제 이 값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이 값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베타에다가 4배 해주세요 그럼 6분의 20파이인 거고 알파에다가 2배 해주세요 그리고 빼래 빼기 6분의 2파이 그럼 6분의 18파이니까 3파이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수열의 이제 일반 항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임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했다.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보여줬고,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주시면, m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겠죠? 자, m까지 합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m 플러스 1까지 합친 거잖아. 그럼 얘랑 여기까지 똑같으면 되겠나요? 절대 안 되겠죠? m 플러스 1이 더 들어간 게 중요한 거야. 그니까 러 a 의 m 플러스 1이, 어, 위에 한번 보시면, 여기 관계식이 나와있네, a, n에 대하여.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1 한번 넣어주시면 요 값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각각 넣어주시면 이 뒤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게 여기 가시게 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n 플러스 1을 넣어줄게요. 이 m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m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 이게 바로 가에 올 알맞은 말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는 있죠. 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랑 얘랑 이렇게 없애. 그러면 2-m-1인 e 거고 그러면 얘 내가 지금 밑줄 치는 거랑 얘랑 이제 똑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를 알고 있잖아. 여기 이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지금 가잖아요. 얘랑 얘랑 결국엔 같다는 말인데 그럼 나이에 오는 거는 나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 나누면 되지. 얘를 갖다가. 2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를 나눠. 2에 m, m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면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나에 오는 식인 겁니다. 가, 나 이렇게 구한 거고 가에 올 식에다가 3을 넣으래. 3한번 넣어주면 2에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2에 12분의 7한번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어 2에 16이네. 그럼 2에 4승이 정답이니까 최종적으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어, 양수 t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 실수 k의 값을 ft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x는 k랑, 뭐 얘는 만난 점을 각각 이거, 이거라고 하고 점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럼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k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네. 어쨌든, ft에 대하여, 뭐, 극한 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각각의 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e 값이 x 값이 k라면, 2의 2분의 k다. 이 이렇게 될 거고, 이 q의 값은 k라면, 2의 2분의 k에 플러스 3t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얘랑 y 값을 공유하고 있잖아. 얘 함수랑. 그러면은 요기 x 값에 서 과연 뭘 넣어야 이 값이 나오게 되겠는가. 그러면 2분의 x가 과연 x에 뭐가 들어가야 2분의 k 플러스 3t가 되겠는가. 그럼 그 x 값은 k 플러스 6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기 x 좌표는 k 플러스 6t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의 2분의 k에다가 3t를 더한 거는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한 세워줄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여기를 구해보면. 2m, 뭐, 2분의 k 플러스 3t에서 여기서 이제, 어, 2에 2분의 k를 빼는 거지. 그니까 2의 2분의 k로 이제 묶어주시면 2의 3t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요 값이랑 뭐랑 같냐. 여기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 값을 뺀 것. 즉, 6t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양변에 여기 k를 갖다가 ft라고 해 주세요. 얘를 ft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까지해 주시고. 양변은 요걸로 나누어 주시면. 자, 2의 3t 마이너스 1분의 6t 이렇게 되는거죠 우변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t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t가 0이라면 요 값이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시고 왼쪽은 2의 2분의 f의 t다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ln을 씌워주시면 2분의 f의 t는 ln 2의 3t-1분의 6t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양변에 2를 곱해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FT를 구했으니까 리미트 T가 0 플러스를 보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3T로 나누고 3T를 곱하면 이게 1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2LN2 즉 문제에서 묻는 말은 LN4가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어,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이랬어요. 조건이 뭔지 봤더니, 4가 적힌 거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봐주시면, 5가 적혀있는 카드 양옆은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조건이. 그럼 여러분들 일단 경우를 나누셔야 돼. 4 옆에는 집보다 커야 돼. 5 옆에는 집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4랑 5랑 이웃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일단 케이스를 여러분들께서 나누어 주실 생각을 해야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4 양옆에 5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4 옆에는 6하고 7이 오는 거죠. 무조건 큰게오는 와야 되니까. 6, 7이거나 7, 6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 2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요 5를 다음에 5를 만족하는 건5 양옆에도 g 보다 작은 게 와야 되네. 그러면 1, 2, 3이 이제 여기 올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여긴 두 가지니까 3 곱하기 2 해도 되고. 뭐 3p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러면 2하고 3 이런 식으로 왔다고 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1 혼자 남는 거, 1. 그럼 이세 가지 경우가 서로 돌아가는 경우인 3팩토리어를 해주셔야겠죠. 해주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하필이면 4랑 5가 지네끼리 그거를 만족하는 게4 옆에 5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게 둘 중에 한 자리에 오겠죠. 5가 뭐 이런 데 왔다고 칠게요. 그래 버리면, 자, 여기 좀지울게4 옆에 5가 왔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4 옆에는 6이나 7이 와야 되잖아. 그럼 6 왔다고 치고 곱하기 2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 옆에는 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니까 그냥 2 왔다고 치고 3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라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4 옆에는 지보다 크고, 5 옆에는 지보다 작고. 그래 버리면 이제 왕따인 애들, 혼자 남은 친구들은 137요렇게 있겠죠. 137 그러니까 하나 둘셋네 덩어리가 돌아가는 거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해 주시면 얘는 6이죠. 3팩이니까 얘도 6인 거고 그럼 얘는 12에다가 6을 곱하니까 7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24에다가 얘는 12야. 그럼 12 곱하기 24를 계산을 한번해 주시면 10 더하기 2로 쪼개. 그럼 24를 곱하면 240에다가 48을 더하면 28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니까 72랑 288을 더해주시면 360 이렇게 될 거고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 돌아가는 거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일단 5, 2, 10이니까 36 이렇게 만들어. 그 6, 6에 36이 만들고 3, 2, 6, 2로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돼. 즉 14분의 1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를 볼게요. 두 곡선이 있는데 이게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이거라고 할때또 이거일 때 오른 것만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 일단은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y는 2의 x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위의 점이 여기가 이제 어 x의 2, y의 2인 거고 요 점은 x의 1, y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로그랑 지수함수라 그래서 y는 x축으로 y는 x 그려놓고 뭐 기울기가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이런 기울기로 인해서 대칭적인 게 많이들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그와 지수가 나온 게 아니라 지수와 다양 함수가 나왔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새롭게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한번 볼게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니?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 함수가 완벽히 우리가 두 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각각 넣어주시면 여기다 2분의 1 넣어봐요. 그럼 2에 2분의 1, 즉,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 곱하고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 2분의 3은 1.5라는 거고, 루트 2는 1.41 몇인 거지? 그러니까 루트 2가 더 작아 그러면 지수 함수가 더 작다라는 말이에요 2분의 1을 넣었을 때요 값의 그 x값이 2분의 1인 거니까 이 x의 2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기억이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요 정도 뭐봐 주시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로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건좀 유명하고 양변을 x2 x1으로 나눠. 얘는 양수니까 부호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얘가 1보다 작님. 요런 거 이제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이 좌변의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요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기억에서 쓰였던 2분의 1을 이용해서 요 위에 점, 이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네 둘을 잇는 게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당연히 작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어, 평균값의 정리로도 니언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얘 보시면, 봐봐요. 얘네 둘 지금 기울기잖아요. 그럼 2차 함수에서는 얘이 중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x1과 x2의 절반 요기 값이 2분의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요2차함수를 f(x)라고만 해보면 f를 미분한 다음에 2분의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요 값이 1보다 작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려고 자요 f(x)를 미분 한번 해줄게. 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야. 여기에다가 요 값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에 x 1 플러스 x의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값이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조건에서 x의 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고 또 x의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1보다 커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제 x 1 더하기 x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얘는 부등호 바뀌고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항상 1보다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로도 니엔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아니면 요 기울기가 1인 것 이렇게 그림에서 이런 걸 발견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d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y 값들로 이제 나와 있는데 위에서는 x 값 정보 주고 x 값 물어보고 실컷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y에 대한 걸로 이제 한번 물어보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이 지수 위의 점들이죠 x1 y1 x2 y2는 지수 위의 점들이니까 저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게요 그럼 이에다가 x의 1을 넣으시면 y의 1이 되는 거고 이에다가 x의 2를 넣으시면 y의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하라는 말은 얘네 좌변길이 곱하라는 말고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2의 x1 플러스 x의 2가 여기가 1이니까 2의 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미시 1보다 크니까 다 뗀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x1 더하기 x의 2가 0보다 작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얘랑 얘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선 이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요 기억을 좀 이용해 볼게요. 맥락이니까 그럼 x2에서 여기 x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여기 이제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서 x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형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의 1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왼쪽 값은 이 X의 1이라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은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항상 양수였는데 기억에서 음수보다 큰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오케이인 거고 자 이제 이 값을 한번 봐주시면 X의 1이랑 마이너스 X의 2랑 요거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 X2를 여기 이차함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보면 여기에 값이 이제 마이너스 X2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2가 여기 X1보다 크다 이런 식인 걸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쪽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여기 참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디귿은 맞는 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네. 이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에서 B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그런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을 때 1, 2, 3, 4고, B는 1, 2, 3일래 그럼 문제에서 이거 권하잖아, 5월. 그럼 이제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은, 어, F1이 2보다 작고, 그리고 함수 F의 치역은 B가 아니다, 이런 거지. 그니까 치역이라는 거는 이제 골라지는 것들인데, 1, 2, 3이 다 골라지지 말아라, 이런 거지. 이렇게 반대로 풀어주는 거야, 여섯 건으로. 그럼 전체는 1이 갈수 있는 건세 가지, 2도 3, 3도 3, 4도 3, 가 그러니까 3, 3, 3, 3, 3, 3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근데 F1이 2보다 작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여기 1로 갈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B가 아니랬어. 이 치역이. 그럼 이 2, 3, 4가, 첫 번째 경우는 1로 몰빵하는 경우가 있겠지. 얘네들 다 같이 1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2나 3 중에서 한놈 데리고 치역 두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2할래, 3할래, 곱하기 2 해주시고, 그게 2라고 칩시다. 그럼 1과 2로만 그냥 가야 돼. 2, 3, 4가. 그럼 2가 갈수 있는 경우 두 가지, 3도 둘, 4도 둘이라서 8가지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1로 몰빵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여기 앞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7이 되는 거라서 7, 요렇게. 그러면 1 더하기 14라서 15가 될 것이고, 3으로 약분하면 5죠. 그래서, 27분의 5가 우리가 요 반대 상황을 구한 겁니다. 그럼 1에서 이제 빼 주시면 27분의 2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확통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 해주, 주셔야 되는 게이렇게 여사건으로 문제 푸는 거? 이런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20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는 어, 얘랑 얘랑 이제 닮은비 구하고 초안 구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문제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요 전체의 길이가 3이다. 그리고 요 길이가 2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요 각이 이제 60도래. b1 A, C1, 요게 60도인 거니까 이 각각 30도, 30도인 겁니다. 이렇게 각각. 그럼 우리가 원주각 중심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운데 이게 뭐원 중심이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그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렇게 그어시면 이렇게. 둘다 이제 60도인 거지. 이게 60도, 이게 60도 이런 식으로. 그래 버리면 요렇게 이제 이었을 때요 밑에 요 삐져난 부분 있잖아. 얘가 여기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래 보면 여기도 그럼 60도 60도 여기도 60도 60도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니까 요 각이 60도라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얻었으면 문제는 요 각의 이등분선은 이3대 2의 비율 자체가 여기서 3대2와 같다라는 말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그래버리면 요 전체 길이를 라지 X로 잡아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빛변의 제곱은 9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12 코사인 요렇게 2분의 1. 그럼 얘 6인 거고, 계산하시면 13에다가 6을 빼면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루트 7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7이고, 그거를 3대2 비율로다가 여기다 써주시면 여기는 5분의 3 루트 7. 여기는 5분의 2 루트 7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 5분의 2 루트 7이 요 현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 당연히 똑같겠지 5분의 2 루트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버리면 요 초항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요 a b 곱해 주시면 25분의 6 곱하기 7 a b 하고 그 사인 끼인각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닮은 비율 한번 찾아주1 마이너스 여기 닮은 b 이렇게 오는 거지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면 게임이 끝나죠. 이 전체 길이가 3이라는걸 아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것만 구하면은 얘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닮은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 비율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 버리면 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아주신 다음에 어또 여기서 코사임 없이 쓸게요. 이 삼각형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x의 제곱은 자요거 제곱. 25분의 9 곱하기 7이고 더하기 25분의 4 곱하기 7이고 마이너스 2 이제 a b 25분의 6 곱하기 7에다가 코사인 이제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 2분의 1하고 2랑 이렇게 떼지면서 쭉 계산을 해주시면 25분의 7 9 63 7, 4, 28, 여기 42, 이렇게. 그럼 얘랑 얘는 21이니까 49가 되네요, 위에는. 그럼 X는 5분의 7이 되네. 여기가 길이가 이제 5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요 길이는 5분의 8이 될 것이고, 어, 길이의 비율이, 요 커다란 거는 3이죠? 근데 요 다음 거, 요거는 이제 5분의 8요런식으로 되는거지 그럼 길이비가 3대 5분의 8인거고 그럼 1대 15분의 8 그럼 넓이비는 225분의 64 이렇게 되는거네 여기다가 225분의 64 이렇게 곱해주는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분모분자의 225를 곱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떼지고 여기 225 그리고 위에도 225 이렇게 곱하면 얘는 225에서 64를 빼볼게요 64를 빼면은 1, 1, 6, 1 161분의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까이면 9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랑 이렇게 까이면 이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버리면 써주시면 27에다가 여기는 7인 거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7로 이렇게 약분돼. 7, 2, 14, 7, 3, 21. 그리고 분모제2 곱하시면 여기는 46. 그러니까 46, 20, 46분의 27 루트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an 이렇게 이 주어져 있고 ak를 k1부터 m까지 다 합친게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해봐라 그럼 모든 자연수 m을 더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an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얘는 1분의 1 여기 이제 앞으로 나, 내려와 그럼 얘를 써주면 1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2는 1인거죠 그리고 로그의 2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시그마를 이제 좀 합치려고 시그마 k는 1부터 m 까지 2분의 1 밖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1 더하기 로그 2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1은 m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2분의 1 나중에 해줄게요. 이렇게 더하기 얘는 로그 2m. 어, 1 한번 넣어주시면 3분의 2, 그리고 2 한번 넣어주면 은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쭉쭉쭉 가죠. m까지 넣어주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까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쓱쓱쓱 다 죽으면서 여기까지 죽게 되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다가 m 플러스 log 2의 m 플러스 2분의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m은 log 2의 2의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에다가 log 2의 얘랑 얘랑 이제 곱하면, n 플러스 2분의 여기 2의 n 플러스 1요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2분의 1 여기 미수로 들어가 주시면 로그 4에 n 플러스 2분의 2의 n 플러스 1이 요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래. 자연수 요렇게 되라 이런 게 이제 21번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일단 요 값을 봐주시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인데 밑에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로그 밖으로 나와서 좀 그렇게 되려면 얘도 2의 거듭제곱이고 얘도 2의 거듭제곱이 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m 값 같은 경우에는 뭐 2가 된다거나 그래서 분모가 뭐 4가 된다거나 후보들이 2의 거듭제곱을 우선 만들어줄게요 어, 8인 거 그러니까 m이 6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16을 만들거나 32가 되거나 분모가 64, 뭐 128, 256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럼 16을 만들어내는 건 m이 14인 거고 얘는 30, 62 이렇게 뭐 126, 254 이런 값들이 있을 겁니다. 빼버리면 이게 이어 보세요. 그럼 얘는 4분의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약분하면 2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얘도 어쨌든 나오게 되는 게 4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지 자연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6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8분의 2의 7제곱 그러니까 3 까여도 2의 4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되면서 딱 깔끔하게 얘는 오케이가 되는 거지. 14인 거를 봐 주시면 얘는 16. 즉 2의 4제곱인 거야. 얘는 5제곱이고 얘는 2의 6제곱이고 얘는 2의 7승, 2의 8승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다음에 14를 위에다 넣으면은 2의 15가 되고 2의 30을 넣으면 31, 6 1을 넣으면 2의 63. 그다음에 2의 127. 그다음에 2의 255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 버리면 요거는 이제 2에 11이잖아. 이게 4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는 2의 26이니까 4의 13제곱 표현이 되네. 4의 13제곱이 13으로 내려오죠. 얘는 이제 안될 거고, 얘는 되지. 127을 이제 7로 나누면 120이잖아. 그럼 4의 60제곱인 거니까 60인 거죠. 1 0 2이 자유수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또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12를 만들려면 510이어야 되는데, 얘가 510이면 2의 9제곱 분에510 들어갈게요. 2에 511이야. 511에서 9를 한번 빼주시면, 어, 502가 돼요. 502는 251. 4의 251 제곱, 그러니까 4의 251 제곱은 251이 내려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100이하의 자연수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는 거는 6. 30, 126, 이게 렇세개가 되는 거고, 그럼 126에다가 이거 두개 더하면 36을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16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값이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제 저, 지금 다 합친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나눌 수 있는 거, 얘 미시지, 이의 거듭제곱이니까 얘 진수도 이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그위에게 내려오면서 자연수가 될거나 말거나 할 거다. 그럼 그 이에 거듭적곱에 대한 후보들을 적어 주시고 한번 비교해 주셔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런 거죠. 이거는 수열도 수열이지만 그 지수의 특성 그런 거 지수와 로그의 특성 그 미세 특성에 따른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는 2의 x의 제곱이 나와줘야 되고 1은 두번 나와주는 거지 전개해 보면 6 얘는 4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24가 x 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15짜리인 원이 있대 네데 여기에 삼각형 ABC가 내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준 게 여기 사인 B, 요 B 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뭐 10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지. 그럼 A의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X로 잡아주시면 어 외접원의 반지름 요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항상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주잖아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e, B분의 X다. 그러니까 사인 B가 10분의 7요렇게 되는 거고 X 이렇게 써주시면 양변에 10분의 7을 곱해요. 요렇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0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1은 약분해. 그럼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7, 3, 21. A, C의 길이는 2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4번 문제를 볼게요 어, 초항과 둘째항이 주어져 있는 거고 모든 자연수에서 이거 성립할 때 절대값 쉬운 게 3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점화식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주문을 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에 n 플러스 2 a에 n 플러스 1 an이 있으면 이항이 되려면 전항과 전전항의 빼기 그 값이 다음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9인 거고 그 다음은 3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빼라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육또 여기서 이 빼주시면 마이너스 구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마이너스 삼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플러스 육 빼주시면 9 빼주시면 3 빼주시면 마이너스 육 빼주시면 마이너스 구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여러분들께서. 9부터 여기까지가 6개가 한 사이클이라는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값이어서 3이 된다는 라 말은 6개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라 말이지. 그러니까 6개마다 두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런 뭉탱이가 몇 개인 거죠? 요런 뭉탱이는 총 16개가 나와요. 그러면 96번째 한가지 커버되지. 16묶음이니까. 6개씩 16묶음. 거기까지 각 묶음당 2개씩 태어나잖아. 이걸 만족하는 그런 값들이 2개씩 태어나는 거고, 6개니까 32묶음에다가 마지막에 4개가 더 살아남죠.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4개가 더 살아남는 장면을 보시면 얘네가 살아남을 거고 여기 한개더 있네. 한개더 더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3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5번 문제를 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라고 나와있을 때, 요 값을 구해봐라. 그럼 일단은 위의 점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얘를 넣어보세요. 그럼 A의 세제곱, B, 0 넣으면 0인거고, 0 넣으면 1이네. 그러니까 A 세제곱의 1이다. 이런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음함수의 미분법 한번 해주시면, 앞에 거 이렇게 미분에, X에서 미분, 마이너스 3Y의 제곱에 dy, d,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g 미분하면 그대로에다가 속미분, 얘 해줄 건데, 합성함수 미분이죠? 앞에 거 이제 미분하면은 y가 되는 거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dy, d,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그 y에다 다0 넣어. 그럼 얘는 일단 0인 거고, 얘도 0인 거고, 얘가 0, 이렇게 되면 1인 거죠. 이거는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넣으면 3a의 제곱은, 여기다가 이제 a 넣으면 a에다가 접수는 기울기는 b라며, 이렇게. 그럼 A랑 이렇게 약분하면 3A는 B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장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의 값이 1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B의 값은 3이야. 두개 더해주시면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 해주시면 되고, 자, 2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런 거 이제 등차 수열 나왔으면 공차가 이래매 그럼 요기와 요런 값들이 이제 주어졌으면, 여기서 요걸 빼세요. 그럼 A의 K 플러스 1과 A의 K 플러스 2와 계산해주시면 4가 되겠지. 그럼 공차가 2니까 한항 차이 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두개 더해서 4를 만드는데 차이가 2라며.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거를 좀알 수가 있겠지. 원래 모른다면 그냥 이 값을 a로 놔. 그럼 이 값은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2a 플러스 2니까 우변이 4잖아. 그러니까는 a의 값이 1이 된다. 요런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a의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와여기에다가 등차수열의 이제 합공식을 써서 푸셔도 되고 그냥 하나하나 세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합공식을 써주면 2분의 항의 개수 k에다가 초항에다가 얘 k번째는 마이너스 1이지 이거 계산한게 마이너스 16이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그 k 플러스 2개 항에다가 여기 a의 1에다가 요거 플러스 3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12야. 그럼 이제 a의 1 같은 경우에 얘는 마이너스 k 분의 3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의 원이 이거 24니까 k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라고 해 주시면은 풀어 주시면 k 값이 뭐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프풀이제 있는데 하나하나 세 주셔도 된다고 공차가 마이너스 2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4개 더한 게 이제 마이너스 16일 거니까 이 k의 값은 자연스럽게 4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어쨌든 k가 4여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A의 8을 구하라는 게 우리의 미션이니까, 공차를 네번더 더해주면 되죠. A의 8은, A의 4에다가. 8이 더 커지니까, 7.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7,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7번 문제를 볼게요. 주머니에 1, 2, 3, 4가 적혀있는 흰공 4개와, 1, 2, 3, 4, 흰공 4개가 있고, 얘네들이 흰색이야. 그 다음에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3, 4, 5, 6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다. 근데 이 여기서 네 개를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할 건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전체 그 경우가 되는 거고, 그 경우는 확 줄어드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84가 아닌 거예요. 요 같은 것을 만족하는 것들만 다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 꺼낸 공이, 꺼낸 공 중에서 검은 공이 두개일 확률을 다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어, 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구간을. 첫 번째 경우는, 3, 3. 흰색도 3이고, 검은색도 3이 나온,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개, 두 번째에는, 4랑 4가 나왔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사이좋게. 그럼 또두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네 개씩을 뽑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근데 그네 개가 하필이면, 흰색 3, 검은색 3, 흰색 4, 검은색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네 개가. 그 이렇게 뽑아버리는 것도 이제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어, 3, 3, 3, 3 뽑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 밖에 없는 거네 그 다음에 여기서 3, 3을 뽑으면 여기서 흰색 3 하나, 3 하나를 반드시 뽑아주시면 나머지 이 6개에서 2개를 더 뽑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6,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4, 4도 마찬가지지 4, 4를 픽스를 시켜버리면 6,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버리면 얘 1번, 2번 셀때이세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한번 세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개를 더해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빼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15고 15니까 30이죠. 1 빼주시면 29. 이게 바로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전체 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조건부 확률에서 이 조건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요 장면에서 검은 공이 두 개의 확률을 구하래매. 여기서 이 3번은 이미 검은 공이야. 이미.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검은색이 지금 이제 한개 뽑혔죠. 이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여기 이 1, 2, 4 중에서 흰색 하나, 여기서 검은색 하나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3, 4, 1, 3, 4, 1 해주셔서 이거 9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8가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복돼서 세지는 거니까 4, 4가 나올 수 있잖아 맨 처음에 두 번째에는 3, 3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7이 되면서 29분의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 이제 p분의 q 더해 주시면 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8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적도 몇번 있고, F 세타에서 G 세타를 이렇게 빼라. 이런 말은 진짜 이걸 빼라는 게 아니지. 공통 영역을 포함해서 빼라는 거죠. 그니까 F의 세타에서 별을 더한 거에서 빼기. G 세타에서 별을 더한 거를 빼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 값은 F 빼기 G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일단 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각각 구해야 되니까 각을 좀 볼게요. 요 전체의 길이는 이게 지금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1, 여기도 1인 겁니다. 요 각이 세타니까 요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큰이 각은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2분의 1AB 이거 사인 세타 해주시고 사인 끼인각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 자 여기 한번 지울게요 여기서 이 값은 사인 세타잖아 얘랑 똑같죠 이 값은 사인의 세타입니다 여기 길은 1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끼인각만 또 알면 돼 여기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봐주세요. 여기 길이가 1이라고 지금 나와있지. 그리고 여기 길이도 지금 1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는 나는 얘가 이등변이라는걸 알아.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라면 이 각각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뺀게된 겁니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뺀 거야. 요렇게. 그래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지금 요 각은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버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AB,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고, 사인 끼인각,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면서, 이거 두 개를 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분 자에 오는 게. 그럼 이제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 앞에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밑에는, 어, 세타랑 세타 제곱으로 쪼갤게요 세타 세제곱인 거니까. 자,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가,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 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 주시고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각각 세타 제곱 세타 제곱 이렇게 물리고 밖에 2분의 1 냅둬. 그러면 여기 먼저 계산을 해 줄게요. 위아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지.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2라고 씁니다. 미, 미리 그한 보내. 그럼 위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야 이렇게. 얘네 둘이 극한 1로 가는 거고 앞에는 2분의 1만 남네.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 그럼 세타의 제곱에다가 밑에는 2야 그럼 위에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네. 그럼 얘는 어 밑에 얘가 4분의 세타제곱이랑 이렇게 죽겠죠. 2분의 세타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4이렇 곱해주시면 8분의 1이 남네. 그러니까 빼기 8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은 8분의 3이 될 거고 앞에 2분의 1까지 곱해주시면 16분의 3. 최종적인 정답은 16분의 3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5, 3, 15다. 이렇게 해서 28번의 정답이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영역 같은 거 빼주실 때 공통 부분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9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볼펜 한 자루가 있고 파란색 볼펜이 네 자루가 이렇게 있고 빨간색 볼펜이 네 자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아홉 자루 중에서 다섯 자루를 골라 두 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준대. 그두 명을 A랑 B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 한 명한테 몰빵해도 된다는 거지 이 다섯 자로 선택해서 나눠주는 걸좀 나눌 때 경우를 쪼개줘야 되겠죠 일단 검은색이 한 자루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쓰일 때랑 안 쓰일 때로 나눠주자 자, 첫 번째는 검은색이 쓰일 때 그럼 검은색 A가 가질래, B가 가질래?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2로 곱할게요. 그럼 누군가 줘. 그럼 네 자루만 더 골라야 되잖아. 그럼 이제는 파란색으로 경우로 나눕시다. 파란색이 네 자루고 빨간색이 0 자루인 거랑 파란색이 3 자루로 빨간색이 1 자루, 파란색이 2 자루 빨간색 2 자루, 파란색 1 자루 빨간색 3 자루 얘는 뭐영 자루 네 자루 이렇게 올바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런 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파란색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이 서로 받을 수 있는 게 A 개, B 개라고 놔주시면 A 더하기 b가 4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eh 4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eh 4인 거고 더하기 3일 1 때는 일단 파란 자루 3개 나눠주는 거 eh 3이지. 그 다음에 빨간 자루 한개 주는 거는 eh 1이지. 이렇게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h 2, eh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두 번째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제 한 개, 빨간색 3 개. 얘랑 대칭이지. 얘랑도 대칭이고 그러니까 경우가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경우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색이 아예 안 쓰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이 안 쓰이고 다섯 자를 골라야 돼. 그럼 파란색을 기준으로 또 나눠주면 이렇게 4콤마 1에랑또 3콤마 2 그리고 2콤마 3또 1콤마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경우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같네. 즉, 여기까지만 계산을 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두 명한테 어 파란색 네 자루 주는 거니까 eh4 이렇게 되겠지. 이거 중복적 기본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거 빨간색 한 자루 주는 건 eh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이세 자루 두 자루야. 그럼 eh3에다가 eh2다. 요 값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위아래 이거 대칭적이니까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럼 이거 최종적으로 계산부터 빨리 해줄게요. 자 eh4는 5 c4니까 5가 되겠네. eh3은 4가 될 거고 eh1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8에다가 5더 하시면 13인데 2 곱하니까 26에다가 더하기. 얘는 3인 거고, 얘도 3인 거죠. 그니까 9. 즉, 35에다가 2를 곱하시면 70이 됩니다. 1번 케이스에서 70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얘는 얘가 5인 거야. 그리고 얘는 2야. 그럼 얘가 10인 거고, 얘는 4가 되겠죠. 얘는 3이 될 거고, 그니 그러니까 12야. 그니까 22에다가 2를 곱해보시면 44가 될 겁니다. 따라서 70과 44를 더하면 114가 2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30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 이 g(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 리미트 밖으로 절대값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우선적으로 어, 리미트 뭐 x가 1로 갈때이 f(x)의 값에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랑 어, 절대값이 먼저 있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여기 f(x)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절대값이 만들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서 예를 들어 x가 유리 수일 때, 또 x가 무리수일 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때 1이고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접평면 상에 뭐 뿌옇게 다 보일 거예요, 촘촘하게. 그럼 실수 전체에서 일단 연속인 함수는 아닌 거죠. 연속은 아닌 건데 다 정의가 되어 있긴 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걸 바라보시면 먼저 f(x)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위에다가 다 절대값이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얘 극한값은 1로 존재하는 거라서 좌변은 1이 돼요. 근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리미트를 보내버리죠. 그럼 그러니까 이래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니까 이 절대값 시는이 의미가 없고 이 정의가 아예 안 된다. 따라서 얘네들이 같다고 볼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마대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여기 절대값에 f 프라임 x 이렇게 있고 이게 밖으로 이게 렇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f 프라임 x 이렇게. 그럼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개형이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이게 이제 f x 예요 그러면은 쪼꼬 같은 경우에는 일단 f 프라임 x 있죠. 얘를 갖다가 먼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본다면 애초에 그냥 1이라고 먼저 절대값을 씌워주고 극한 그 보내면 어차피 1로 나오는 거죠. 결과 값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에 플러스 1때그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그 이후에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럴 때요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바깥쪽으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안쪽에서 계산을 하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0에서 3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프도 그려줬죠. 3마다 주기가 3인 이렇게 fx가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gx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때 어, 함수 gx가 뭐 불연속점인 점 중에서 뭐 크지 않은 값을 뭐 작은 순서부터 쭉내려할때 이거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단 이말 뜻을 좀 이해해 봅시다. 얘를 일단 치환을 좀 해줄게요. 얘를 갖다가 hx라고 생각을 해줄게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h x 플러스 h에서 h x를 뺀 거에서 이렇게 h로 나누게 되는 거죠. 리미트가 있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0보다 큰 쪽, 즉 우미분계수지. 이 안에가 우미분계수인데 어떤 점에서 x라는 그 점에서 그 h 프라임 x가 이렇게 될 건데 어그 x보다 조금 큰 값, 그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이 항상 양수 처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gx가 되는 거지 그럼 hx가 뭐냐면 f2의 x였잖아요 무조건 치환하라고 했고 얘를 미분 한번 해줄게요 h'x는 얘는 f'2의 x에다가 e의 x에다가 ln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여기다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봤자 얘만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죠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게 바로 gx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f' 이 안에 값을 뭐 관찰하기 전에 우리는 fx 값들을 알잖아요. 어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찾아볼게요. 미분에서 오른쪽 포인트에서 자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죠. 오, 갑자기 잘 오다가 미분 개수가 0이야 0. 얘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2니까 절대 값이면 2가 되죠. 그리고 얘가 이상한 앤 거고 자 2일 때도 오른쪽에서 2가 되면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3일 때에는 왼쪽에서도 2인데 기울기가 왼쪽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면 둘다 2로 똑같으니까 얘는 아닌 거야. 4도 맞고 5도 맞고 6 아니고 7도 맞고 8도 맞고 9가 아닌 거야. 3의 배수들이 아닌 거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이 순간들에서 f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시면 얘의 값은 0인 거지 얘는 2인 거고 얘는 0 얘는 2 0 2그 다음에 10 11도 안 되고 12는 이렇게 안 되고 0 2 이러셔 쭉쭉쭉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gx가 정의된 거는 f 프라임 x가 아니라 f 프라임 e 2의 x잖아. f 프라임 e 2의 x 제곱이잖아. 그럼 요 값이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인 거니까 요 2의 e x가 1일 때, 2일 때, 거듭, 지수니까 항상 양수만 되죠? 왼쪽도 있는데 뭐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될 건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x의 값이 뭐스에서 5까지잖아. 그러니까 5를 2에 x에다가 넣어보시면, 32지. 그러니까 32는 포함 안 하지, 열린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31까지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30은 포함 안했었을 거고 28, 29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불연속점인 점들인 거고 개수를 세 보시면 원래 1부터 30까지는 30개지 3앱에서다 빠지면 20개가 되는 거죠. 10개 빠지니까 그리고 3 1 껴줘야 되니까 21이네. 그러니까 n의 값이 21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이 gx에다가 ak를 넣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k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ln 2로 나누랬지. 그러니까 ln 2가 이제 없는 거야. 여기가 a의 k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말뜻을 봐 주시면 얘는 그 2의 ak에서의 의 기울기고 얘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의 a의 k 그 a의 k 그냥 그 자체인 거야. 얘 얘네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얘는 그 미분해서 a의 k 뭐 이런 걸 넣어 보면은 이게 되는 건 0이 되겠지. 얘는 2고 얘는 0이고 2고 0이고 2고 쭉쭉 가서 여기 0이고 2고 얘가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시그마로 다 합칠했으니까 다 더하라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그래서 두개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2로 묶어주시면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부터 29까지. 그럼 얘 이제 일반 항은 3n-1인 거니까 얘가 10번 짱이네 10개네요, 10개. 그니까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뒤에 거는 31인 거고, 그게 다섯 세트 있죠? 그러면 155고, 그두배 해주시면 3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시그마 다 합친 건 310이야. 예, 계산해 주시면 3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과 시험지 순환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남은 수험생 기간, 수험생활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수능날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성적을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